서울에서 올라온 해남 고정우 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래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지금 서울말을 좀 쓰는 거거든요. 서울말 쓰는 거 같습니까? 아, 지금 서울말로 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말이죠. 이거 사투리 아니잖아요. 톤이 자체가 낮아졌잖아요. 이래 가만히 있으면 야, 손님들이 와서 얼굴에 귀티가 많이 나는데 참 얼굴에 부티 나고 돈도 많아 보이고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강남에서 태어난 사람 같다 하는데 뭐 이제 말만 이제 사투리를 바꿔보 뭐 이제 티가 나지. 그게 나는 입을 안 열면 입만 안 열면 서울이고 입 열어보면 천놈이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울산에서 해남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괜찮으세요? 요즘도 물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춥죠. 며칠 전까지 기세 작업하고 미역 내년 3월달 미역 채취하기 위해서 기세 작업하고 네. 운이 잡고 왔어요. 앙장구 말똥 성게라고 그걸 또 그저께까지 잡고 작업을 하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 얼굴이 시커먼 타서 오늘 화장 좀 진하게 했습니다. 서울 소리 안 들으려고 서울 사람 소리 들으려고. 아니 뭐 울산에서야 당연히 스타고 서울에 아이고, 올라와서 많이들 여름에는 덥다 하면 지나가는 이모들이 차 타고 지나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주고 하드도 하나씩 사다 주고 땀도 닦아주고 또 요새 내가 살 빼고 있거든요. 거기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면 아줌마들 옆에 아이고 텔레비 나온 총각 왔네 이라고 수건 가고 땀도 닦아주고 커피도 한 잔 주고 초콜릿도 주고 뭐 이상해 그래 다 좋아줍니다. 거의 경상도 일대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힘이 심다. 아니 그러면 정우 씨 네. 서울에 올라와서 혹시 아까 그 태어난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데도 가본 적 있어요? 아 갔죠. 강남도 갔고 어디 갔었노? 강남도 가고 행림요 압구정도 가고 가로수길도 가고 다 갔어요. 아유, 그러고 보니까 오늘따라 고정우 씨가 좀 헬스케 보이긴 하네요. 살 빠졌어요. 살 많이 빼 못 먹고 요새 운동한다고. 서울 와서도 남대문 시장 뭐 지하철 역사 노약자석 이런 데 가면 뭐 할매들이 막 좋아 죽심다 막. 동생아 야. 물질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물질 잘하겠나 저 아저씨 양미리처럼 저런 사람이 잘하겠나. 요 이 형님 뭐 날씬하이 꼬박꼬박 들어가고 우리 영식이 형님 같은 건 배가 나가 앞으로 못 가고 옆으로 요령을 받고 가고 살로 좀 빼야 돼. 네. 지금 고정우 씨 옆에서는 생생정보의 이 PD가 약간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신데 화면 밖으로 밀려날 지경이거든요. 저기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사실 이 PD가 만다로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는데 이런 총각 만나기 쉽지 않죠. 아 진짜 대단하시네. 대단한 게 대단하면 그럼 우리 합작품을 하나 해야지. 대단한 말만 하면 뭐 지금 물질한 거 보고 생생정보 하면 안 나오실래요? 나오죠. 오늘 뭐 보여 아침마당은요 두 분이 다 하고 생생정보는 요 EPD 누나가 다 하고 그럼 내가 같은 사람 어디 사는 겨 국장님 부장님요 오늘 시청률 잘 나오면 올해서 끝났어요. 2020년은 저 영식이 형님 옆에 앉혀주세요. 고맙습니다. 와요 아니 옆에 앉혀